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9988234. 무슨 비밀번호 아니고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앓고 3일째 죽는다는 뜻을 기억하기 좋게 숫자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건강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살다 하직하는 게 제일 축복받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99살까지 살더라도 뭐 벽에 똥 치라고 사람도 못 알아보고 누워 산다면 그건 산 송장이니까 살아가는 그날까지 정신 맑고 제몸 가눌 수 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 마지막 날까지 팔팔하게 살다 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대 의료원 예방의학팀이 불과 며칠 전에 과학적 근거를 기초로 해서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요새 예방 7대 수칙을 발표했습니다. 이 생활 수칙을 만들기 위해서 최근 10여 년간 발표된 5,800여 편의 논문을 검토했고, 이를 바탕으로 7개 영역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역을 확 줄여놓은 후에 국내 9개 대학의 의료, 운동, 영양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최종 생활 수칙 내용을 결정해서 이제 발표하게 된 거죠. 에이, 들어보시면 또, 에이, 난또 뭐라고 다 알고 있는 거네. 뭐 이런 반응을 보이실 수 있겠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원래 모든 것의 원칙은 간단할 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죠. 시간이 없어서, 힘들어서, 몸이 좋지 않아서, 기분이 우울해서, 번거로워서, 귀찮아서, 게을러서, 잊어버려서, 비가 와서, 날이 더워서, 공기가 안 좋아서, 어젯밤 꿈이 사나워서, 셀 수도 없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안 하고 또는 못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는 이렇게 이유가 많아서 안 하고 못했고, 또 다른 누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실천해서 목표를 이뤄갑니다. 이래서 각자의 인생이 갈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원칙을 잊어버리지 말고 되새기자고 뻔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의사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생활 수칙으로 만들었으니까 혹시라도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잔소리 그만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자고요. 노쇠한 사람이 되면 낙상과 골절의 위험이 크고 식사하기, 옷 갈아입기, 장 보기, 대중교통 이용하기와 같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신체 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같은 또래 사람보다 2배에서 4배까지 높아지고, 치매 발생률은 2배, 요양시설에 입소할 위험은 6배. 위암이나 심장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라면 사망률이 3, 4배는 더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노쇠해지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알수 있는 증상으로는 첫째가 평소에 쉽게 지치고 기력이 없다. 두 번째, 물건을 쥐는 힘이 약해졌다. 세 번째, 걷는 게 힘들고 느려졌다. 네 번째, 바깥 활동을 잘안 하게 된다. 다섯 번째, 의도하지 않게,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체중이 감소하고 있다. 이건 몸에서 근육이 빠져나가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다섯 가지 증상을 보이고 있다면 우리 몸이 노쇠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번 생활 수칙을 발표한 의료진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다 노쇠해지는 건 아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노쇠해지는 것은 예방이 가능하고 하루라도 빨리 건강할 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만성 질환을 잘 관리하면 충분히 노쇠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위험한 노쇠 없이 건강한 인생 후반전을 보내고 싶다면 비용과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7가지 수칙을 지켜나가며 살아야겠습니다. 정말이지 이 생활 수칙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마지노선이라고 할까요? 그러니 못해도 꼭이 정도만은 지키며 살아야 할 일이겠습니다. 노쇠 예방 수칙 1번. 건강한 마음 다스리기. 매사에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고 우울증상이나 외로움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긍정적인 정서는
노쇠 발생 위험률을 8% 줄여줍니다. 반면 우울 증상이 많아지면 노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우울 증상이 심각하면 노쇠 발생 위험이 2.2배까지 증가한다 그래요. 그리고 매사에 흥미가 없고 무관심하거나 외로움을 심하게 느끼면 노쇠 발생 위험이 각각 2.9배, 1.9배 증가합니다. 노년기의 심리적 어려움은 꼭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관리해야 된다 그래요. 노쇠 예방 수칙 두 번째, 강한 치아 만들기. 칫솔질 등 구강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는다. 노년기에 보존된 치아 하나가 늘어날 때마다 노쇠 발생 위험이 퍼센트씩 감소한다 그럽니다. 씹는 힘이 약하면 노쇠 발생 위험이 2.8배 증가하고, 잇몸병이 중한 경우 노쇠 발생 위험이 2.1배 증가합니다. 하루 세번 칫솔질을 해서 구강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하고, 틀니를 착용한 경우에는 매일 세척 관리하는 건 필수죠. 그리고 6개월마다 구강 검진과 치석 제거를 받아 구강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치지엄 박테리아가 치매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발표가 있었죠. 그러니까 잇몸 관리는 단순히 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노쇠 예방 수칙 세 번째, 가려 먹지 말고 충분히 식사하기. 평소 생선, 과일, 채소, 유제품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충분히 섭취한다. 생선류, 과일류, 채소류, 저지방 우유와 저지방 요구르트를 섭취하는 것은 노쇠 발생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요년기에는 식습관이 딱 변하지 않고 고정되죠. 그리고 식사 준비가 어려워 밥과 김치 또는 인스턴트 식품으로 간단하게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런 편식은 노쇠 발생 위험을 높이니까 의식적으로 다양한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을 해야 해요. 그리고 또 충분한 양의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단백질과 다양한 비타민의 그 권장량 이상의 섭취는 노쇠 발생 위험을 감소시킨다 그러죠. 반면 비타민을 권장량보다 부족하게 섭취하면 노쇠 발생 위험이 1.8배 증가합니다. 그리고 저체중인 경우에는 노쇠 발생 위험이 1.7배 증가하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의사들은 권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깡 말라서 안 되는 거예요. 통통해야 돼요. 그리고 또 반대로 고도비만에서는 노쇠 발생 위험률이 1.4배에서 4배까지 증가하니까 비만인 사람들은 체중 조절을 정상으로 끌어내려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노쇠 예방 수칙 네 번째, 화를 높이는 담배 멀리하기. 흡연자에게서 노쇠 발생 위험률이 1.5배에서 2.9배까지 증가합니다. 그러니 평생 담배를 피웠더라도 지금 금연을 시작하셔도 효과를 볼수 있다고 그럽니다. 금연은 노년기에 시작하더라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흡연은 노쇠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하는 아주 첫 번째 원인이기 때문에 건강한 인생 후반전이 목표라면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담배를 피면서 건강을 논한다는 것은 아이러니도 그런 세상에 그런 아이러니가 없는 겁니다. 노쇠 예방 수칙 다섯 번째, 만성질환 관리하기. 의사에게 정기적으로 만성질환을 관리받고 복용하는 약물 중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것은 없는지 확인받는다.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만성 폐쇄성 폐질환, 골다공증, 대사증후군, 관절염 등은 노쇠 발생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정기적으로 만성질환을 진단받고 전문가의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관과하기 쉬운 건강 문제로 시력과 청력 저하가 있습니다. 노쇠 발생 위험이 시력 손상에서 2.1배, 청력 손상에서 1.4배 높아지니까 시청각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꼭 전문가에 가서 시력 교정도 하고 보청기가 필요하면 보청기도 끼셔야 돼요. 노쇠 예방 수칙 여섯 번째,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기. 친구와 이웃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부부가 서로의 건강을 챙기고 관리한다.
사회 활동이 줄어들고 사회적 역할이나 관계가 약해지는 경우에 노쇠 발생 위험이 3.9배 증가한다 그래요. 어휴, 앞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서 제일 높네요. 3.9배. 가능한 자주 외출하고 친구와 자주 왕래하도록 해야 합니다. 매일 주변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이것이 어렵다면 전화를 통해서라도 대화하는 것이 좋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함께 계시다면 건강 관리를 배우자랑 함께 하셔야 됩니다. 배우자가 만약에 우울증상이 있다면 그 우울증상이 본인의 우울증상을 높인다고 그럽니다. 배우자의 노쇠는 본인의 노쇠 발생 위험을 높이죠. 노년기의 노쇠 예방은 자신만 노력하는 것보다는 배우자와 함께 노력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노쇠 예방 수칙 마지막입니다. 성실하게 운동하기. 근력, 유산소, 유연성, 균형 운동을 포함한 다양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실천한다.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한다면 나이가 들었더라도 시간이 좀더 많이 걸릴 뿐 젊은 사람과 비슷한 수준까지 근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상 동작과 유사한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더욱 좋다 그러네요. 유산소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면 기능 저하를 줄이고 평균 수명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균형 운동을 꾸준히 하면 낙상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보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죠. 이렇게 다양한 영역의 운동을 함께 하면 노쇠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방향이 딱 잡혔죠? 이 7가지 수칙을 눈에 자주 띄는 곳에 이렇게 붙여놓자고요. 그리고 이걸 실천하기 위해 주간별로 스케줄도 한번 짜보고 말입니다. 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말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지 되는 거죠. 오늘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가 되길 빌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